반갑습니다. 오늘 또 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그립니다. 경계를 확실히 해주시고, 뒤에 있는 연잎도 그립니다. 막 피어난 연잎도 서로 각도나 이런 게 좋아 있게 그려줍니다. 만개한 연꽃도 그리고, 반개한 연꽃도 그립니다. 연 줄기에는 가시 같은 돌기도 그려줍니다. 이때 간략화해서 그립니다. 수술을 그려주시고, 칼라를 더해서 홍련을 만들어 줍니다. 꽃잎도 진한 거와 연한 거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. 이제 인맥을 그립니다. 어린 잎의 인맥은 서로 대칭이 되지 않도록 변화 있게 그려줍니다. 이렇게 접어져 있는 연잎도 이치에 맞도록 인맥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한 폭의 연 그림이 완성되겠습니다. 여기에 화재만 쓰면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